시간 10시 1분입니다. 아, 초점 다 맞췄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데네브입니다. 초점 다 맞췄고 3스타 온라인까지 끝. 마지막은 데네브 온라인 했고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27분, 10시 27분. 그리고 좀 미리 보여드리면은 H알파 상당히 적색으로 저기 이게 초점 제가 바흐티노프 해가지고 초점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적색. 어우 노이즈 낀 거 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30초죠. 10초나 1초면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크로스예요. 거의 정중앙이죠. 정중앙이고 상당히 빡세게 했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H 알파의 CLS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트송은 똑같은 걸 찍을 거고 상당히 일단 별도 상당히 붉게 보이는 거 보면은 훨씬 더 잘 찍힐 것 같긴 해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 좀 됐어요. 지금 오토가이드 테스트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고 지금 23시 17분이네. 아우씨, 23시 17분이네요. 그리고 하필서로 ISO 2500 놓고 3분을 찍었어요. 오토가이드 하면서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토가이드 그래프가 좀 개판인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확 불면은 그래프가 뚫고 나가. 바람이 안 불면은 좀 일정하게 갔다가 바람이 확 불면은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핫필터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진짜 와 대박. 진짜 이건 대박인데. 자 핫필터 밑에 붕어까지 보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카메라 각도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개쉽다. 와 지금 아유 그래픽 가이드 그래픽 치우고 그냥 오토로 놔뒀는데 제가 계속 뭐 감 만진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그냥 오토로 놔뒀는데 이 정도로 그냥 엄청 잘 보여요. 개사기인데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지금 광해가 네, 저기 달도 저렇게 떠 있고 네, 광해가 이 정도입니다. 광해가 이 정도인데 핫필터 H알파 필터 쓰고 이 정도라 이거는 이제 무조건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토가이드를 계속 하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4개노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아 지금 얼마나 춥냐면 여기 태블릿 충전을 하려는데 충전 중지된 태블릿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안 돼. 지금 날씨 아우 추워. 보자. 영하 1도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 3도라고 돼 있네요. 체감 온도가. 아씨 코막혀. 일단은 뭐 상당히 전에보다 뭐 오토가이드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찍혀요. 훨씬 3분 노출해서.
또 하나 찍혔는데 그냥 위치 이동만 된 거고 뭐 없네. 별상 흔들린 게 없어. 이제 새벽 00시 42분 아직 찍을 사진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37장 찍었는데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름도 끼고 점점 상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도 끼고 그냥 뭐 철수하면은 구름 다 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좀 애매하게 37장이긴 한데 그냥 퍼즈 누르고 취소하고 떠라. 왜 안 떠? 네, 37장 라이트 37장 이걸 또 구분을 해서 과연 상이 흐트러진 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도 하고 다크 다섯 장만 찍고 철수하고 내려가서 이제 스택 쌓고 후보정 해야죠. 이제 2시 3분 시험 오래됐다. 철수하고 내려왔습니다. 원래 3시에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랑 뭐 팔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지금 폴더에 일단 옮겨놨습니다. 일단은 내 예상대로 H알파 필터는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나왔어요. 자, 하나하나씩 상이 괜찮은지. 와, 이거 오토가이드 처음 할 때 이거 바람 엄청 불 때였는데 상이 괜찮아. 이 정도면은 준수하지. 이것도 괜찮고. 근데 왜 계속 이거 내 설정 해놨을 건데 왜 계속 저 혼자 돌아가지. 와, 오토와이드가 이렇게 좋은 거구만. 5번 6번 여기였어. 여기로 왜 이렇게 많이 갔지? 그렇다고 별상에 그닥 문제는 없네. 얘도 그렇게까지 문제 있다 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만약 그냥 오토가이드 안 하고 했으면은 여기서 절반을 버렸어야 됐는데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 다크 빼고 그러면은 37개. 네, 그 오토가이드 실패하는 게 진짜 단순하게 진짜 어이없게 실패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로. 어이없게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 지금 모니터 아직 하나 고장난 거.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이 스택이 됐어요. 처음으로 최초야. 완전 최초야. 진짜 근데 아, 갑 조절을 내가 하트가 아주 잘 보이죠? 붕어 소모까지. 이게 맞는 것 같다. 세이브 했고 이렇습니다. 후보정 안 한 그냥 스택에 아 후보정 아 뭐 일단 뭐 네 완전한 후보정은 아니죠. 그냥 히스토그램 깜만 건드렸으니까 RGB 하, 장난 아니다. H알파 필터의 테스트 완전 대박입니다. 꼭 필터 꼭 쓰세요. H알파 꼭 쓰십시오. 그럼 이제 저는 후보정 좀 하러 가겠습니다. 후보정은 일단 제가 아직 실력이 잘 안 돼서 보여드릴 정도는 아니라서 혼자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오전 4시 41분이죠. 보정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제 지식 선에서는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은 색상을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적색으로 했고, 근데 아 여기 왼쪽 태가 좀 잘 안 보이는 게 아쉽다. 여기 좀 보시면은 노이즈가 노이즈 처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리고 좀 이쪽 가면 이제 비네팅 그래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아 상당히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고 이거다. 하트니까 분홍색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분홍색 입혀가지고 분홍색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분홍색 제 눈엔 분홍색으로 보인 거. 성운기도 잘 살아있죠. 붕어 성운 좀 앞쪽 이쪽 부분이 좀 잘린 게 아쉽긴 한데 이건 제가 뭐 구도를 수정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러면 이제 아이고 씨 비교를 해야죠.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거 하트 성운 첫 하트 성운
이건 뭐 보이지도 않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CLS 필터 끼고, CLS 필터 끼고 한 하트성운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아. CLS 그리고 이것이 H알파 핫필터. 차이 엄청나죠? 차이가. 이거는 없었을 때 필터 없고 CLS H알파. 장소는 셋다 동일한 장소. 시간대만 딱 다를 뿐이지요. 장소는 동일하고 장수도 좀 다른데, 네, 뭐 장수도 다르긴 한데 핫필터가 애초부터 한장 찍었을 때부터가 엄청 잘 보였어요. 진짜 얘는 뭐안 보인다시피 했고. 너무 좋다. 'Cause I need us to be.